안녕하세요. 시네마 천국 무비 도슨트 허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쿵쿵짝, 쿵쿵짝 이 멜로디를 아시나요? 발을 두 번 구르며 박수를 치면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쿵쿵짝, 쿵쿵짝. 어떤 멜로디가 생각나시나요? 참고로 이 노래는 TV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매체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노래입니다. 쉽게 즐길 수 있는 멜로디와 반복되는 가사를 통해 중독성이 아주 강한 노래죠. 쿵쿵짝, 쿵쿵짝. 죄송합니다. 제가 하니까 익숙한 멜로디가 떠오르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이러면 조금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노래인 We Will Rock You인데요. 퀸이라는 록밴드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 해도 그들이 남긴 음악만큼은 시대를 초월하는 사랑을 받고 있죠. 시대를 앞서간 혁신적인 음악들을 선보이며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열광시켰던 역사상 최고의 록밴드 퀸. 그들이 남긴 세계의 명곡을 제목으로 가장 완벽한 무대, 그들의 진짜 이야기라는 포스터의 문구와 함께 2018년 당신이 경험할 최고의 전율이라는 문구로 이 영화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영화, 그들의 음악과 삶을 모두 아우르는 작품, 시네마 천국 여섯 번째 영화는 소리1375님께서 신청해 주신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공항에서 수화물 노동자로 일하며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의 아웃사이더 파록 버사라. 보컬을 구하던 로컬 밴드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밴드 퀸을 이끌게 된다.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중들을 사로잡으며 성장하던 퀸은 라디오와 방송에서 외면을 받을 것이라는 음반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6분 동안 이어지는 실험적인 곡 보헤미안 랩소디로 대성공을 거두며 월드스타 반열에 오른다. 그러나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던 프레디 머큐리는 솔로 데뷔라는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오랜 시간 함께해왔던 멤버들과 결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소외된 아웃사이더에서 전설의 록밴드 퀸이 되기까지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보헤미안 랩소디는 엑스맨 시리즈를 비롯하여 작전명 발키리, 유주얼 서스펙트 등의 작품들을 연출해왔던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밴드를 결성한 1971년부터 레전드 무대로 널리 알려진 1985년 라이브 에이드 공연까지 무려 15년의 시간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스크린 속에서 20곡 이상의 오리지널 퀸 명곡을 즐길 수 있는 이 영화는 퀸을 아는 관객이 할 만한 곡은 물론 곡은 알아도 퀸의 곡인지는 잘 모르는 곡까지 주옥같은 명곡들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퀸의 명곡을 감상한다는 그 자체가 판타스틱한 경험을 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로 프레디 머큐리의 목소리는 마스터 테이프에 남아있는 목소리 그대로를 담아냈다고 하고 동시에 곡에 감추어진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영화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질 때부터 과연 누가 프레디 머큐리를 연기할지 많은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프레디 머큐리를 맡은 배우는 바로 레미 멜렉. 주먹을 불끈 쥐고 청중을 휘어잡는 마력의 소유자 프레디 머큐리는 치아 콤플렉스로 인해 인터뷰에서 자주 입을 손으로 가렸었는데요. 배우 레미 멜렉은 이러한 제스처부터 독특한 무대 매너까지 전부 표현해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사 코치까지 영입하여 프레디 머큐리의 어투까지 정복했다고 하니 엄청난 노력으로 탄생한 스크린 속 프레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음악 세상 역대급 스케일과 훌륭한 공연으로 평가받는 퀸의 라이브 에이드 무대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에 열린 콘서트로 실시간 위성 중계를 통해 전 세계 150개국에 생중계되어 약 19억 명이 시청한 지상 최대의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는 무대죠. 이처럼 퀸의 명곡과 화려한 영상미까지 더해진다 하니 분명 음악 영화계에 빛이 될 듯 합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엄청난 인파보다 더 많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그 기대치를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영화. 120분간의 러닝타임 내내 전 세계인의 심장에 짜릿한 전율을 가져다 줄
실제로 그들의 무대를 본 이들과 영상으로 접한 이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해줄 것을 예고한 영화 시네마 천국 여섯 번째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였습니다. 나는 스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설이 될 것이다 라 했던 그의 말처럼 전설이 된 프레디 머큐리. 퀸의 리드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는 안타깝게도 에이즈 합병증으로 인한 기관지폐령으로 1991년 11월 45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는데요. 1991년 전 세계를 깊은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의 죽음. 이제는 그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여전히 음악 팬들의 마음속에는 찬란한 별이 되어 밝게 빛나고 있기에 이번 스크린을 통해 한없이 그리웠던 그의 무대를 추억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네마 천국 오늘의 팁, 21일부터 일부 극장에서 특별한 전시를 마련, 보헤미안 랩소디 전시인증 이벤트를 통해 경품까지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레디 머큐리 특유의 화려한 의상 전시와 포토존 진행은 물론 프레디 머큐리가 공연에서 연주하는 그랜드 피아노 형태의 피아노를 전시하며 의자에 앉으면 퀸의 주옥 같은 명곡이 흘러나와 극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퀸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한 보헤미안 랩소디 예매 시 참고하셔서 좋은 추억 쌓으시기 바랄게요. 전 세계 모든 세계가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이닝 영화로 기대되는 보헤미안 랩소디. 올가을 스크린 속 음악 향연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헤미안 랩소디와 함께한 시네마 천국 무비 도슨트 허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린 새로운 영화와 함께 다시 만나요. 제발.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